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석방 반대 청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정님 고맙습니다. 그렇죠. 박근혜는 여러분들 석방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었어요. 박근혜 석방을 얘기하는 자체가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자유한국당 프레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서서 무슨 박근혜 석방 반대, 박근혜가 무슨 형량이 꽉 찼습니까? 박근혜가 형량의 반이라도, 형량에 만약에 20년 맞아갖고 10년이라도 살았으면, 형량 반 정도 살면 그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석방 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반대 청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박근혜는 제대로 된 형을 어제부터 이제 하루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무슨, 박근혜 석방 청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박근혜 석방 청원을 할 경우에는 20만 명이 넘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박근혜는요. 여러분,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박근혜 아래에 있나? 박근혜는 무슨 특권인가? 무슨 박근혜 석방이 거래용이에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거래용이에요? 박근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 무슨 박근혜가 죄를 지으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잘못된 관행이 여태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아직도 망발하고 있는 저런 현실을 보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찾는 저런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무슨 전직 대통령 무조건 사면하는 게 관례인가요? 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0년을 받았으면, 10년이라도 살고, 형기의 반을 살고 나서 가석방 요건이 되는지,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안 그래요? 첫째, 유영하 변호사가 여러분들, 박근혜의 어떤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누구 손에 달렸다? 윤석열 지검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손에 달렸는데 박근혜가 석방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윤석열 지검장이 아니라 그래도 딴 사람 손에 달려도 이거는 석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을 받고 좌천됐던 윤석열 지검장이 마침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디스크 증세가 있대요. 디스크 증세가 있다 그래갖고 지금 형 집행정지를 시청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 죄수들 중에서 어디 아픈 사람들 전부 형 집행정지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건데? 법의는 만인에게 평등하다며. 그리고 박근혜는 남들보다 훨씬 넓은 독체에 있어요, 독체. 그쵸? 이거는 척추 디스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단, 그럼 왜 윤석열 지검장 손에 달렸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다음 주 중에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위원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재판의 공판을 담은, 박찬호 서울중앙 2차장. 이 박찬호 검사 훌륭한 검사예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맞고요. 박찬호 검사를 중심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특히 외부 위원은 법조계를 비롯해서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폭넓게 검토가 되고요. 위촉은, 이런 외부 위원들의 위촉을 서울중앙지검장이 해요. 그래서 윤석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박사모들만 쫙 모아놓고, 박사모들만 쫙, 뉴라이트랑 박사모만 모아놓고, 박근혜, 집행정지위원회를 열면 당연히 석방하자고 하겠죠. 근데, 외부위원들이나 어떤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폭넓게 위촉을 바로 윤석열 지검장이 하게 되고요. 최종 결정도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한마디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최종 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은 윤석열 지검장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심의 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를 해주자라고 아무리 와도 윤석열 지검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고만 받는 거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의 어떤 구속 기간이 끝났다라는 원래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절대 될 일이 없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박근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은 딴 의도가 아니에요. 쟤네들 얘기 들어보세요. 김경수도 풀려났으니 박근혜도 풀어줘야 된다야, 이론이. 그렇잖아.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딱 그걸 지적하잖아요. 김경수 지사 4월 11일 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왜 차문호 판사가 하필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려갖고 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여론전이죠. 안 그래요? 김경수 석방되는 날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집행정지 시청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괘씸한 거죠. 차문호 판사나 이런 애들을. 그쵸?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나는 웃긴 거야. 김경수가 풀려났어. 김경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럼 박근혜도 풀어줘야 된다는 게 무슨 거래야? 이게 무슨 외교 협상하는 거야? 박근혜는 그 추운 겨울에 1700만의 국민들을 그 추운 겨울에 떨게 하고 국민들에게 분노를 야기시킨 이런 정말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근혜의 죄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아는 것만 수십 가지에 지금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박근혜를 지금 석방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나중에는 박근혜 석방은 양날의 검이에요. 저는 절대 박근혜는 석방될 일도 없고 석방해서도 안 되고 이 논쟁 자체가 저는 이거는 물타기용 선거용 자유한국당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를 석방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계속 지탱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까? 민주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탈이 나와요. 이런 무리한 짓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쵸? 안 그래요? 이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국민 통합이라, 태극기 부대를 통합하는 게 국민 통합인가? 어? 태극기 부대를 껴안는 게 국민 통합이야? 말 같은 소리, 걔네들은요, 없어져야 될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에요. 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외구들을 옹호하는 자들은요, 같은 부역자들이에요. 저거는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얘기하기에 어서 부끄러운 자들을, 그게 바로 국민 통합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들, 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김경수 지사 77일 동안, 정말 고생했죠. 정말 고생하고, 정말 도정의 공백이 생길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가 77일 동안 어떤 구속돼 있는 상황에 김경수는 큰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김경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어요? 젠틀하다, 깨끗하다, 착하다야. 그쵸? 김경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젠틀하다, 착하다, 깨끗하다야. 김경수 지사가 77일 동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그는 더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가 김경수의 앞으로 정치 인생에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태까지 재판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보석 허가가 나온 날 재판부를 향해서 진실을 똑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항소심에 전의를 다지고 이제는 투사에 김경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갖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함,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재판을 받으면서 정면 돌파하는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이거는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픈 시련이었지만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갖고 김경수 지사가 명예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지금의 77일의 구속기간이 결국은 김경수를 더욱더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김경수 정치 인생에서 투사, 나약함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민주진영의 거물의 정치인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박근혜 석방을 원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자유한국당 안에서 일부 대구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박근혜 석방을 옹호하고 찬성을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그래도 수도권과 이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석방을 원할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특히 황교안이가 민경욱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당 대변인이에요. 민경욱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박근혜 석방을 논한 것은 그건 당의 입장입니다. 당이 박근혜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그럼 황교안이는 여러분들 보세요. 황교안이는 박근혜 석방을 원할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황교안이는 박근혜가 누구보다도 황교안에게는 괘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교안이의 면회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황교안이가 그토록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경선 과정에서 감옥을 여러 번, 구치소를 여러 번 찾았는데 모든 구치소 면회를 거부한 게 바로 저기 박근혜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황교안이가 박근혜의 구치소를 찾았던 이유는 친박, 즉 태극기 모독 부대나 친박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 코스프레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박근혜와 황교안은 사실상 지금 상극이에요. 박근혜와 황교안은 사실상 상극인데 그만큼 박근혜는 황교안에게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면회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박근혜가 석방을 황교안이가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의도라는 거야. 무슨 말이다? 누구보다도 법을 전공한 황교안이가 검사 출신의 황교안이가 법률상으로도 박근혜가 못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친박 세력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 오히려 나와서 외부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황교안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박근혜에게 서운해했던 정치인들은 사실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가 석방되면 또다시 박근혜가 총선을 지휘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박근혜를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석방을 요구하고 원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또다시 박근혜를 이용해서 선거를 하려는 자유한국당 쓰레기들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에는 판사 출신이 없습니까? 검사 출신이 없습니까? 율사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박근혜 석방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층을 끼워 안아갖고 지지층을 결집시켜갖고 내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거예요. 황교안이나 박근혜가 나와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된 것은 나를 원망했던 자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그 부지런한 나와 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한번더 하겠다고며 하면서 나를 팔고 있다. 박근혜가 이런 말 한마디만 해봐. 안 그래요? 박근혜가 외부에 나왔어. 석방돼서 만약에. 그동안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놈은 어떻게 했고, 어떤 놈은 어떻게 했고, 다 알아! 그동안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떤 놈이 나를 배신했고, 다 알아!
박근혜가 엄청난 TK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박근혜 입에 따라서 공천이 날아가고 죽어 TK 민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가 석방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거야. 어? 황교안이가 자기 사람들을 안 봐도 뻔하게 이번에 총선에서 공천할 거예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늘 공천 싸움에서 자유한국당은 여태까지 망했고 그런 망한 와중에 박근혜는 탄핵당한 거예요. 정확히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친이계 학살, 친박계 학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박근혜가 최근에는 지금 진역 사르고 있는 이유도 20대 공천에 개입해갖고 친박, 진박 하다가 자유한국당 괴멸된 거예요. 그쵸? 이번에도 저는 그런 양상이 저는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 황교안이가 이번에 경남 통영고성에 정진석이 내려 꽂는 거 보면서 정점식이 내려 꽂는 거 보면서 황교안이는 당대표를 잡자마자 자기 사람 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애들은 이익집단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면 언제든지 탈당하고 당대표를 공격하고 그런 집단이에요.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이론은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진짜 분열로 망하는 새끼들은 저 대한민국의 외구 보수당이에요.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민주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독재정권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민주사회 시민세력들이 단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단합을 끊임없이 정치라는 것은 시끄럽기 나름이고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의견을 돌출하기 위해서 온갖 잡음이 나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게 국회고요. 국회는 싸우는 데예요. 하지만 늘 저 조중동은 자기네가들이 싸우는 것은 늘 단합이라고 보여주고 의견 교환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점점점 성숙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진보가 분열로 망하지 않아요. 단지 87년에 양김의 분열을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 그거는 진보의 분열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분열이었어요. 그거는 이념 갈등에 의한 다분히 전두환의 공작에 노란한 이념 갈등의 표출이었어요. 양김이라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보수 정치였어요. 그 보수 정치를 없앤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감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나가면 대통령님 사진 찍어요 이런 분위기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평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법이었어요. 신민당의 김영삼 대통령의 말은 법이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말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대통령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동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보는 분열을 망한다는 말은 저 자유한국당은 수구 프레임이에요. 진보는 가난해야 된다도 수구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왜 진보가 가난해야 됩니까? 자네들은 부정부패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보가 잘 살면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보는 늘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미기를 타야 되고 자기네들은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를 탑니다. 그래놓고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타면 제 비즈니스 사태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 진보가 가난해야 돼요? 진보를 가난해야 된다는 그 굴레에 가둬서 끊임없이 자기 청렴을 강조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질러도 진보는 자살을 해요. 보수는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 정치에 복귀합니다. 정치인들과 이 나름 민주심들 독해줘야 돼요. 어? 이런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어? 끊임없이 가다듬는 거예요. 자기 검증 스스로들 하게끔 하고. 어?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어? 그게 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그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제가 정치 지도 국회의원들 지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재벌들과 대한민국 정치권 안 엮여있는 데가 없어요. 언론 재벌 자유한국당 이 삼각편대가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거예요.
언론은 누구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유지가 됩니까? 돈이에요. 바로 재벌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 언론이 장악된 거에 대해서 또다시 정치 권력을 흔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왜 삼성공화국이냐는 소리가 들으냐? 삼성이 언론을 지배하고 그 지배된 언론에 의해서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재벌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쵸? 대한민국의 언론은요, 외국 언론이에요. 민주세력에게는 늘 따갑고 냉철하고 정말로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요. 그러나 저들에겐 너무 관대해요. 우리 SH366 고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김무성이 집안 내력을 보면 삼성과 연결이 안돼 있을 거예요? LG와 대한민국의 재벌 가계들을 보면요. 그들은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정몽준이나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는 재벌들이 왜 정치를 하냐? 그들이 돈을 벌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부패로 쌓아온 자기네들의 부정한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정몽준이가 현대중공업 회장하면서 뭐하러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정치 권력, 돈은, 재벌 권력은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로 70년간 쌓아놓은 자기네들의 그 재산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회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순환됐던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엔 총선에서는 운명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재벌 개혁이 필수인 거예요. 재벌이 단순히 국민 경제를 위해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갖고 정당하게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얼마나 존경받는 기업이겠어요? 대한민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외국의 단어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을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전부 정치 권력에 줄대갖고 돈 갖다 바치고 정치 자금 내면서 현대 삼성 그렇게 큰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늘 자기네 자력으로 자기네들이 재벌 됐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대기업이 됐어요. 자기네들 오히려 지금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삼성 제품을 우리나라 브랜드인 삼성 제품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는 게 제일 비싼 바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적어도 자기네 국민들에게 자기네 나라의 브랜드만 가장 싸게 공급해야 되는 게 가장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구라는 소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재벌 어떻게 컸습니까? 부도나면 국민이 혈세로 메꿔줘요. 공적 자금 투입합니다. 공적 자금 투입해갖고 재벌을 살려놔요. 살려놓으면 그 재벌들이 돈 벌면 국민들에게 풉니까? 사내 유보금이라고 쌓아놓고 자기네들 멋대로 돈을 횡령하고 배임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대기업이 망하면 국민의 혈세로 막아줘야 됩니까? 늘 여러분들 제가 말도 안 되는 자유한국당의 모순이 그거예요. 시장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 말은 시장주의. 늘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래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재벌이 망했는데 왜 국민의 혈세를 시장에다가 투입합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노태되고 망한 기업은 망하도록 납득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안 그래요? 말은 자기네 유리하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그러고 재벌이 망하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갖고 막아주는 게 대한민국의 재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박정희 시대 때부터 못된 재벌과의 정경유착을 통해서 컸던 성장했던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의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줄대갖고 자기네들의 사업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이득을 통해서 다시 정치권에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 돈이 또다시 언론에 흘러 들어가고. 끊임없는 이 토착 외구들과 토착 외구 언론과 이 재벌이 생산한 수많은 장학생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그래서 재벌공화국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이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우리는 이제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법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입법 권력의 교체만큼 재벌 개혁, 입법 권력의 교체를 해야만 재벌을 개혁할 수 있고, 재벌을 개혁을 방해하는 자들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친재벌 정책. 저는 여러분들 재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성장한 재벌, 바로 재벌 돈 많은 기업들이 국민적 사회적 기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갱으로 취급해갖고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대한민국의 핸드폰, 삼성의 핸드폰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제일 비쌉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사회를 겪어야 되냐고요? 자유한국당은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 등이라는 집단은요, 자기들의 이익에 조금이나마 손해가 되면 내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의리로 정치하거나 정도의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익집단이에요. 자유한국당도 이익집단이고 대한민국의 언론도 이익집단이에요.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년 총선이 왜 중요하냐. 내년 총선에서 저들이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때 매몰차게 몰아칠 거예요. 왜? 아, 조금만 하면 되겠다. 정권 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의 싹을 꺾어놔야만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이라는 외구 토착당들은 전부 없어지고 언론도 이제는 아, 자유한국당과 이제는 우리가 단절해야만 살 수 있겠다라는 걸 스스로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옹호해줬더니 이제는 자유한국당 하는 짓거리 보니까 더 이상 정권 잡을 일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언론이 바로 서고 외국 언론에서 진정한 민족 언론이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것도요.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박근혜가 지금 자유한국당 석방이 되면 가장 당황할 사람들은 딴 사람들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폭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을 조폭이 비교합시다. 조폭의 대장이 감옥에 갔어요. 조폭의 대장이 감옥 가는 동안 그 누구도 말려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 가는데 경찰에다가 찌르고 같이 협조를 해준 새끼들이 있어요. 그 조폭의 대장이 나오면 뭐부터 하겠어요? 복수부터예요. 가장 생각해보세요. 자유한국당 조폭 정당으로 치면 그 조폭의 보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안에서 나를 배신한 새끼들이 누군지 다 체크할 거 있을 거예요. 그럼 보스가 추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떠오는 사람들은 바로 자유한국당인 거예요. 왜? 공천 못 받을까봐. 지금은 모든 정치 일정이 지금은 모든 정치 일정이 선거 중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박근혜를 나오지도 못할 것 뻔히 알면서 황교안은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여기저기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자유한국당 진정 박근혜 석방을 원하는 것일까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좀 삼천포로 갔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